미 정부 산하 해동커크 연구소 닥터미스로 외계로 전파를 발사하려 하는데 There isn't anything out there, Dr. 연구소장 버드롬은 매번 사고만 치는 밀스에게 30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며 해고할 거라 경고하지만 그런 거 신경 쓸 타입은 아닌 듯. 밀스는 부족한 전력을 번개로 충당할 계획. 뭐가 이리 수동이야? Excuse me. Oh. Oh, yeah. What the hell is this thing? Science crap. We're trying to initiate the system. 전파는 안정적으로 뻗어나가고 양복 단추 아스덴 클라이스톤은 출력이 높아지는데. Mills. 전파는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까지 날아간 상황. 그와 함께 밀스의 연구직도 날아가죠. 서울에서 92강년 떨어진 몬드샤인 40의 에이전트 셀레스트. 6분 동안 지구의 수컷을 유혹하는 방법을 교육받는데 매혹적인 금발의 생머리와 치명적인 스타일링. 짝짓기가 한창인 파티장에 도착한 셀레스트는 빈대떡 같은 모자를 장착하고 우주선을 숨긴 후 파티장으로 들어가 담배꽁초로 목소리를 가다듬고 배운 대로 밀스를 유혹하죠. Nixon's the one. See you later, bro. Hey, sailor, I like you. I'm Popeye the sailor man. 뭔가 잘못 배운 듯. Wacky gram, right? 이제야 잘못됐다는 걸 느낀 셀레스트. Don't blame it all on me. 하지만 이쁘니까 의심받지 않은 셀레스트는 밀스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고 Excuse me a minute. 환복과 동시에 연구소에 도착. 들어갈 수 없다는 경비에게 국방연구소에서 발행한 수많은 신분증을 보여주죠. 홍반장인 줄. Where's the Klystron? 연구실을 둘러봐도 자신의 행성까지 닿을 만한 파워는 찾을 수 없는데 What are you doing here? 방해되는 인간은 처리. I'd better be on my way home. Welcome to my office. 수년째 호라비로 지낸 밀스는 셀레스트에게 키스를 부탁하고 Does it hurt? 가방은 키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녀의 매력에 푹 빠진 밀스는 서둘러 집에 도착. 밀스의 연구 비밀을 얻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했던 셀레스트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하고 좋은 건 언제나 삭제되기 마련이죠. 여러 개의 얼음 비디오와 잡지를 통해 벼락치기에 성공한 셀레스트. 누가 선풍기 틀어놨 Are you alright? Yes. Don't stop. That was so wonderful. Do others know about this? Think of all the energy produced. 박사의 분출이 은하계 기술 발전을 이끌 거라는 셀레스트는 밀스가 잠든 틈을 타 집안을 수색하고 어젯밤 홍콩 갔다 온 밀스는 오늘 밤 떠난다는 셀레스트에게 청혼하는데 이쪽도 부모님 허락은 받아야지. Where is the transmission? Gravity has increased threefold.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셀레스트는 밀스의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해서 부하 결혼에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We'll marry him. 쉽구만. But we don't know what marry is. 고대 문서를 뒤지던 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지만 더 많은 X를 해야 한다 알려줍니다. I'll do it. You are our last hope. 어쨌든 서두르지 않으면 그들의 행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곧바로 결혼식이 시작되고 So hungry. Ah, primitive. But nutritious. Mm.
제시는 셀레스트가 흔전지를 먹었다 말하지만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상황이 아니죠. 무사히 결혼식은 끝나고 가방은 버드로깅에게 전화해 밀스를 복직시키는데 브라보 백 핸즈 온 더 휠 밀스를 떡실신시킨 셀레스트는 내일 출근할 밀스를 위해 음식점 메뉴판을 개타고 하나로마트에서 혼돈우회 계산은 김중배의 다이아 돌아온 셀레스트는 내일을 위해 다시 한번 충전하고 다음날 출근하는 밀스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하나씩 내오는 셀레스트 메뉴판에 있는 걸 다 만들었네요. Your turkey. Daddy, don't you think this is pretty strange?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밀스는 출근하고 새 엄마 가방의 대화를 본 제시. SETI lab. House is on fire. Jesse. Quiet. What do you want? 92강년 떨어진 행성에서 온 셀레스트 9일 전 발사된 밀스의 레이더빔이 대기권을 뚫어 앞으로 12시간 안에 전송기를 복제하지 못하면 행성은 멸망하죠. 밀스가 돌아오고 제시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아닌 건 아니지. You're going in for counts. Your stepmother is not an alien. Well, just look inside. Lipstick. Mascara. An eye, an eye. 집 나가는 제시. 감성 풍부한 사춘기 제시는 자신을 구해준 셀레스트를 새엄마로 인정합니다. I'm 1296 years old. 너무 연상인데? 인공으로 배양돼 태어난 그녀의 종족은 인생에 희노애락이 없는 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인류가 뇌의 36%를 사용하는 데 반해 그들은 104%까지 사용 가능하죠. 그 정도면 전성기 따윈 간단히 만들 수 있는가? We learned that was inefficient and messy. What do you do on vacation? Math. What do you do to have fun? Oh, graphs. 진정한 즐거움을 모르는 셀레스트에게 음식 맛을 알려주는 밀스. Chew. 역시 탄수화물이 최고죠. This is fun. What is it? Ham and cheese on rye with mayo. 풀리지 않는 상가감수에 고민하던 두 사람은 키스하고 슬픔을 솔로 달래던 밀스는 자켓에 달린 단추 덕에 출력이 증폭됐을 거라 생각하고 플라이스톤에 팔찌를 배치 레이더빔 발사에 성공하자 가방은 지구를 폭파시키려 하고 밀스는 가방을 아스시켜 파괴합니다. 행성의 위기를 극복한 위원회는 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지구를 파괴하려 하고 셀레스트는 지구의 초판을 보여주는데 그런 걸로는 멸망을 막을 수 없죠. Kill them. You've never had sneezes. 처음 느낀 재채기의 시원함에 셀레스트의 기억을 들여다본 위원회는 지구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It's too weird to destroy. 우주선이 도착하고 사람과 전쟁을 경험한 셀레스트는 행성으로 돌아가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No use, I can't go. Wait, Steve Mills, I'm in love. 평소의 미모에 마음을 뺏길 로는 자신이 대신 떠나겠다 하죠. Oh! Oh, God! 거수경례는 어디서 배운 거야? They all look like Princess Stephanie. Bye, my dear. They all look like Princess Stephanie. Yes! Oh! We'll be in touch, Celeste. 이 영화는 1988년작 새엄마는 외계인입니다. 감독은 리처드 벤자민, 출연 댄 에이크로이드, 킴 베신저, 앨리슨 해리건, 존 노비츠, 조셉 마어. 제작비 2천만 달러에 전세계 13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991년 개봉했는데 킴 베신저가 유명해지고 뒤늦게 들여와서 기존 이미지와는 다른 좀 생뚱맞은 영화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형적인 코미디 영화로 스토리는 이렇다 할 게 없네요. 참고로 베라의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아이스크림은 이 영화의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이상 정오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